안녕하세요. 배영할 때 터치 거리를 잘 못 맞추면 손이나 머리를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. 오늘은 배영할 때 머리 안 부딪히게 도착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. 이 방법은 경기용 터치가 아닙니다. 이제 배영을 막 배워서 연습할 때 안 다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. 배영을 하게 되면 도착하는 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착 지점 5m를 표시하는 깃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 저는 배영 강습할 때 다치면 안 되니까 깃발이 보이면 돌아서 자유형으로 터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간단한 것 같아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돌면 자연스럽게 돌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배영 발차기 하다가 깃발이 보이면 한쪽 팔을 풀어서 물속으로 끝까지 밀어주세요. 그럼 몸통이 자연스럽게 배영하듯이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멈출 거니까 조금 더 중심을 넘겨서 사이드 발차기 자세로 넘어갈 거고요. 이때 호흡을 한번 하고 자유형 한 팔을 돌려 멈춰주면 됩니다. 이래서 제가 맨날 사이드킥 하는 거예요. 어디에나 쓰입니다. 그냥 돌면 되지 왜 사이드로 있지? 사이드가 왜 중요하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만약 사이드가 아니라 어깨를 닫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팔 돌리기 할 때 어깨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저는 뭐 유연하니까 어찌저찌 저렇게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깨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이드 발차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. 배영 발차기를 하다가 깃발이 보이면 한쪽 팔을 풀어서 물속으로 피니쉬까지 밀어줍니다. 그럼 몸통이 자연스럽게 배영하듯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중심을 넘겨서 사이드 발차기 자세로 갈 거고요. 이때 호흡을 한번 하고 자유형 한 팔을 돌려 멈춰주면 됩니다. 이렇게 오늘 배운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되고 손이나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대신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배영 턴을 할 때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.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안녕!